아니, 할로윈인데 지금 랑카이펑을 안 가고 지금 이런 데 내가 있단 말이야? 아, 한장했네, 진짜. 자, 오늘은 할로윈입니다. 10월 31일 마지막 날이고, 그때 마지막에 월 매출을 한번 하고, 이제 한 번도 달 매출을 한 적이 없는데, 이번, 자, 10월 달이 최고 매출을 찍었습니다. 박수! 자, 카페를 운영하고 나서 이번 달 매출이 가장 높아요. 자, 이번 달 매출은 160K가 안 되냐. 그러게, 이번 달 공휴일이 나왔어. 공휴일이 이번 달이 3일이나 공휴일이 있었으니까 진짜 나왔어요. 작년 8월에 오픈을 했다가 또 다시 올해 4월에 했으니 지금 반년 만에 네. 이렇게 그래도 자리 잡은 게 다행이네요. 아, 이거는 뭐, 아, 이거 또 뭐, 예전처럼 뭐, 빰 때리는 그런 건안 하지, 이제. 요, 오늘 이 정도. 근데 지금 코로나로 뭐 장사가 당연히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는 안 되지만 이게 카페 쪽은 잘 되는 그냥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게 사람들이 그래도 좀 너무 집에만 있거나 뭐좀 그러니까 좀숨 쉬고 싶어가지고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뭐 좋은 거죠.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좀 좋은 직원들을 구할 수 있는 거? 지금 의도치 않게 이렇게 좀 파트타임이라든지 뭐 풀타임이라든지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작년에 우리 카페 할 때만 해도 되게 사람 구하기 어려웠거든. 근데 지금 올해는 되게 좀 훌륭하고 훌륭한 직원들이 많아. 아까 진짜 내가 같이 일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. 그분들도 뭐 그게 제일 큰것 같아. 원래 그렇잖아. 좋은 회사 다니면 딱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회사. 다 직원들 덕분입니다. 며칠 전에 한아름을 갔었는데 한아름 코즈에 있는 한아름은 제가 진짜 손꼽아 좋아하는 한 식당인데 사장님이 저 얼굴은 기억을 해요. 근데 뭐 하는 사람인지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사장님이 되게 좀그어좀 약간 마당발 같은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오면 되게 좀 기분 좋게 인사해 주시는데 이번에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딱 손짓하면서 죽음의 각도스? 그래서 알았어. 이게 보니까 오히려 홍콩의 자영업자들이 이거 보고 있더만. 어? 저기 어디고? 저기 저 차이칡국 저기 갔더만 사장님도 어? 커피 사장인데? 아, 나 한국말도 안 했는데. 여튼. 그래서 제가 이제 컨텐츠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. 이제 칵투스 커피는 좀 아닌 것 같고, 내가 막 커피로 뭐, 아, 이거 좀 아닌 것 같고. 그래서, 홍콩 뭐, 자영업자의 몰락, 뭐 이런 거.